안녕하세요. 그냥 아는 여자 미라클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봄꽃들이 일찍 피고 져서 마음이 조급하기까지 했는데요. 봄꽃의 마지막이라는 철쭉을 보기 위해 4월 20일 목요일에 군포 철쭉동산을 다녀왔습니다. 군포시에서 1999년도부터 철쭉을 심었고 현재 16,877평의 면적에 자산원과 산철쭉 등 22만 본이 식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철쭉축제 역시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개최가 되는데 4월 28일 금요일 오후 개막식을 시작으로 30일 일요일까지 3일간 열린다고 해요. 그렇지만 축제와 관계없이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곳 철쭉동산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입구부터 정상까지 동산 전체가 붉은 철쭉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치 미로처럼 이어지는 길들을 따라 걸으며 철쭉을 담아내느라 바빠집니다. 한국관광공사의 봄에 가장 가고 싶은 명소로 뽑히기도 한 군포 철쭉동산에서의 축제는 이곳 철쭉동산뿐 아니라 지금 올라가는 초막골 생태공원 그리고 3분 로데오 거리 일대에서 진행이 되는데 각종 공연과 바자회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많이 있다고 해요. 제가 방문한 20일에는 거의 70% 정도 개화가 된 것 같더라고요. 축제일인 28일 무렵에는 조금은 시든 상태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혹시 군포 철쭉동산을 방문할 계획이시라면 축제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조금 일찍 방문하시는 편이 더 이쁜 철쭉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철쭉동산 꼭대기로 올라오니 초막골 생태공원으로 가는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정표를 따라 걸어 올라가면 분홍분홍 철쭉동산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산책로가 나옵니다. 초막골 생태공원은 2016년 7월에 개장한 생태를 테마로 한 도시공원입니다. 환경 파괴를 막고 자연 생태계를 보호, 유지할 목적으로 조성이 된 공원인데 총 부지 면적 56만 1,500제곱미터의 규모로 수리산 도립공원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숲속 산책로와 하천 생태원은 물론 캠핑장까지 규모만큼이나 다양한 시설들이 있답니다. 제가 걸어 다녀보니 생각보다 훨씬 넓어서 구석구석 다 체험하고 구경을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연못도 있고 인공 폭포도 있고 어린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놀이터도 있어서 한번 와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곳이라 확신합니다. 근데 어디 찾아봐도 매점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간단한 식사나 간식거리, 물 등은 챙겨가시길 추천드립니다. Hold my jacket, pass the lighter, take a breath in. Sing that fast part, know the last part, the way you like it. I feel on top of the world with your hand in my pocket. Writing down the things that we still haven't done. All the friends pretending like they wanna get lunch. Doing, but it's fun to dream. Yeah, it's funny to dream, but you're laughing with me. I wanna stay in this moment with you. Under the moon, I feel on top of the world with your hand in my pocket. Hold my jacket, pass the lighter, take a breath in. Sing that fast part, know the last part, the way you like it. ...드렸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지금 눌러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